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요즘 제가 부쩍 여성 래퍼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만큼 여성 래퍼들이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설날이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인데 끝났어요.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설날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국은 오늘부터 이제 사람들은 지옥의 출근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을 기념한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 하나 나왔죠? 지금 Bad Bitch BKK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Look Jack이라는 이제 비디오인데 오늘은 이거를 볼 겁니다. 해석해보니까 Young Kids라는 노래더라고요. 사실 가사가 있으면 좋은데 가사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대충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설날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행복한 그런 명절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부모님 집으로 다 모이면 현실을 얘기해 줄게요. 싸움이 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요. 부모랑 자식 간에도 분쟁이 있고 형제들끼리도 분쟁이 있고 TV에서 보여지는 어떤 행복한 모습들은 환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한국 사회가 그래요. 약간 돈 앞에서 사람들이 좀 냉정한 느낌들을 많이 풍기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보면은 코비드-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모이면 싸우게 되어 있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서로 각자 집에서 조용하게 보냈거든요. 전 심지어 출근했다고요. 설날 연휴에도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Bad Bitch BKK의 Look Jack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여기가 방콕의 차이나타운이겠죠? 옆에 베이비부어 아니에요? 비처스의 사이퍼에 나왔던 그쵸? 세뱃돈? 한국에서는 세뱃돈 받으면 롤렉스 사기는 힘들죠. 열심히 새가 빠지게 돈 모아서 롤렉스 사야죠. 아, 음악 되게 좋다. 니키 미나즈 춘리의 어떻게 보면 태국 버전 같아요. 어? 오랜만이네. What's up, black kid? 근데 다른 나라도 설날이 되면 세뱃돈을 받나? 와, 다들 그 치파오 입은 복장들이 너무 이쁘다. 인천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한국에 인천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저렇게 생겼어. 코노씨가 에디팅을 했구나. 노래 재밌네요. 한국의 명절 설날이 지나면 일단 가장 먼저 매출이 오르는 거는 세뱃돈을 받았기 때문에 의류,
가전기기 이런 쪽의 매출이 되게 높습니다.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플렉스는 하거든요. 좀 부유한 집에 있는 사람들이면은 돈을 꽤 많이 받아요. 뭐 받으면은 뭐 100만원, 200만원씩 받거든요. 이제 그거면은 뭐 휴대폰도 살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 옷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빵 터지곤 합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방콕에 가면서 차이나타운을 한 번도 못 가봤네. 그 근처는 지나가 봤거든요. 저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 예전에 방콕 갔을 때 파파랑 만났을 때 파파가 자기 차이나타운에서 외식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래퍼들이 차이나타운을 즐겨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못 가봤네. 근데 요번에는 약간 베비치 BKK 그냥 뭐 래핑이나 뮤직비디오 바이빙이나 이런 게 코믹한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요번에 또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목소리가 저는 좀 여자랑 래퍼 치고는 좀 약간 중저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개성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좀 뭔가 무겁고 중저음을 가진 여성 래퍼가 랩을 딱 뱉으면은 굉장히 다른 남자 래퍼들이 중저음으로 뱉을 때 느낌보다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되게 좀 멋있어 보여. 예, 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태국에서도 설날 때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한테 세뱃돈을 받는지가 되게 궁금하다. 즐거운 뉴 이어스 데이가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쿵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